이거 영화에서 잘 되는데 인생에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빨에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세요. 도미니크 씨. 지난주에 했던 그 막 얘기하다 뺨 때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있는데? 아, 여자가. 네, 오빠, 드라마에서. 오빠 그때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아, 이제 2부? 2부, 2탄. 여자, 어, 오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래, 닥쳐. 미녀들과 키스할 때 이게 코 같은 것도 이것도 좀 신경 쓰이는 거래요. 자, 계속해서 최악의 순간 4위입니다. 나를 알아봤다고 생각했을 때 어, 뭐 방송 많이 나오셨으니까 MC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 언제입니까? 예,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네. 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그 여자분이 나에게 인덕원 지났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아, 아마 3분에서 5분 사이에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이 가만히 나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만성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그때 화장을 별로 안 했는데 네. 이렇게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네. 너무 기뻐서 네. 기쁘면서도 좀 부끄러워하면서 예, 이렇게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다시 보면서 인덕원 만성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내 만성! 그래서 저 너무 쑥스러워서 아, 예, 그래요 라고 했는데 인덕원까지 아직 1분 이상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네. 지나가면서 야, 신동 진짜 많이 닮았다. 신동 많이 네. 닮았다. 그리고 제일 심하신 분들이 뒤에서 다 들리게 얘기해요. 한 분은 맞다 아니다로. 두 분이서 막 싸우세요. 제 뒤에서 신동이다 아니다. 신동이 아니야. 야, 확인해봐. 앞에 가서 절 가까이서 딱 보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야, 아니잖아. 맞아. 제가 가서 저 맞아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되게 애매한 상황. 오해하면 차라리 낫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일부러 저를 좀 자신을 피하려고 예. 차 지나가는데 이렇게 있고 여고생들 막 지나가더라고요.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고생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어, 나 쟤 진짜 싫어. 아, 근데 진짜로. 네. 연예인들이 뭐 제일 많은 게 그거죠. 네. 오, 남희석이다. 오, 남희석이야. 근데 뭐. 옆친구. 네. 근데 뭐. 나를 알아봤다고 착각한 경우. 도미니크 씨. 네, 제가 원래 친구랑 술집에 있으면 사진 안 찍어요. 일단 네. 술 취하고 뭐 술 많이 마시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끔 어떤 사람 오고 그냥 귀찮아서 바로 아, 죄송합니다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제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아, 저 알아봤죠? 미안해 못 하겠어요. 아, 옆에 친구한테 말 걸리고. 아니,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진짜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는 이렇게 뒤에는 남자애가 지났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얘기했는데 미스다 도미니크야 미스다 도미니크인데 여자친구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죠. 알았다니까 이제 뭐 저 어. 알리다 씨 네 아 뭐 저기지만 아, 만나면 어 텔레비전 보다 너무 예뻐요. 하지만 왜 텔레비전에서 너무 두고냐고 말했어요. 아니, 표정이 너무 표정이 어둡다. 어둡다. 밝게 웃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예. 자, 캐서린 씨. 네. 그리고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이 캐서린 보는 것이 되게 익숙했는데,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의 친구 지나가면 가끔씩, 아, 죄송합니다, 바빠요. 근데, 야, 아가씨, 난 네 교수다. 막 이렇게 말하는 아, 불렀는데 교수님이었어요? 곤란한데. 갑자기 어떤 남자 빨리 왔어요. 어, 브러니, 어, 빨리 사진 찍자.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네, 사진 찍었어요. 제가 사진 찍기 후에 얘기했어요. 어, 죄송하지만 제가 브러니 아니에요. 남자가 슬펐어요. 제가 어쨌든 반가워요. 제가 크리스티나예요. 네, 이름 혹시 헷갈려 하는 사람 없나요? 저는 어떤 어머니분께서 네. 뛰어오셔서
우리 딸이 너무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 사인 좀 해줬거든요. 딱 보더니 동방신기가 아니구나. 동방신기 아니구나. 아비가이 씨. 네, 그 신촌에서 미안카가 자주 가는 노래방이 있는데 저번에 갔어요, 우연히. 예. 근데 갔는데 거기서 직원이 미안카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카, 맞아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같이 있는 친구가 얘가 미안카 아니라고, 아비가일이라고, 아비가일 씨! 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안카랑 너무 닮았다고, 친동생이라고, 그냥 자매예요, 우리. 예. 그랬더니 진짜 믿은 거예요. 나중에 같이 오라고. 닮았어요. 그래서 그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닮아서 자매라면 믿을 정도니까. 결혼하고 나서 가장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모텔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 난생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아유, 오랜만이요? 왜 그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인데. 오랜만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안 와? 네. 참 곤란한 경우거든요. 얼굴이 낯이 익으니까. 자, 한국에서 겪은 최악의 순간 3위입니다. 죄송한데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거 참 많아요. 옷가게 가서 왜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없는지. 예. 아리사 씨. 키 180, 팔 260. 180에 네. 신발 260. 자, 아리사 씨, 그러면 청바지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쇼핑 가요? 예. 바치 이렇게 어떻게 짧아요? 예. 쇼핑 가요. 260 알아? 이에요? 예. 없어요. 250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쁜 신발 같은 경우는 뭐 235. 여성분들 40. 또 어떨 때 불편해요? 버스 타요. 이렇게 머리 아파요. 어디 버스 탔을 때? 네. 어떡해. 그 부딪혀서 키가 180cm니까. 외국인들 옷 살 때 어떤 옷 사는 게 제일 힘들까요? 에나벨 씨. 예, 그 전주에서 살았을 때 지금보다 더 뚱뚱해서요. 네. 그래서 그냥 샵에서 들어가고 저도 그때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어떤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했는데 그래서 크게 그 영어로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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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 pet.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가 없습니다. No size. Bye bye. Bye bye. 사이즈가 없다고. 진짜 없다고.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힙이나 아니면 허벅지 쪽이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맞죠. 청바지 같은 경우. 한 번에 그 드레스 사고 싶었어요. 네네. 그 입을 수 있는데 못 벗어서요. 여기서 벗었어요. 옷가게에서요? 입기는 했는데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누가 잘랐어? 누가 잘랐어? 일하는 사람. 왜냐면 20분 동안 그 방에서. 저기. 못 나가가지고. 아가씨, 괜찮아요. 에나미 씨, 지금 그게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죠? 서울 괜찮아요. 그 전주 조금 시골에.